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계속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가지고 또 올해는 뭐 6월부터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데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벌레도 많고 병도 많고 그래가지고 비록 공장은 작은 공장이지만 혼자 막 영업하느라고 전국 각지를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장성 공장 한번 이제 딱 며칠만 오면은 피곤해서 자버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일부러 시간 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로 만드는 게 식물 영양제도 있고 뭐도 있지만 사실 전공이 친환경 충제, 친환경 균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충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조금 농사와 약간 거의 뭐들이 있더라도 이 곤충이란 무엇인가? 이게 하나의 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그 분류, 생물을 쭉 분류하면은 곤충이 어느 단계에 들어가고 또 곤충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 곤충이라고 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 다 배웠잖아요. 이제 생물을 분류하면은 개문, 강목, 화복종, 종속, 화목, 강문계 이렇게 이제 외우신 분도 있고 저는 이제 개문, 강목, 화속종 이쪽이 좀 상위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왕 써놨으니까 사람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개는 뭐가 있냐면은 동물, 식물, 그리고 균류, 원액생물, 그리고 원생생물. 얘는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하나 추억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 옛날에 내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배웠었지. 한번 대리해보면 이거 재밌습니다. 동물하고 식물은 뭔지 대충 아니까, 균류하고 원액생물하고 원생생물 뭔지 한번 간단히 짚어볼까요? 균류는 한마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이 종류를 보면은 보통 이제 버섯, 뭐 효모, 그리고 이제 곰팡이, 이 균류고 원핵식물은 원핵, 핵이 없는, 핵이 없고 단세포를 말하거든요. 핵이 없고 단세포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균입니다, 세균. 박테리아. 이것은 핵이 있는 거예요. 핵이 있고, 이제 이것은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고. 이제 단세포, 원생생물은 핵이 있는 건데 핵이 있는 단세포도 뭐가 있을까요? 집신벌레, 아메바, 유글레나, 옛날 이제 기억에 새우실 겁니다. 그리고 원생생물 핵이 있고 다세포인 것들은 주로 이것은 해조류 종류예요. 미역, 다시마, 김, 김치병. 굉장히 쉽고 재미있습니다. 식물은 스스로 이제 광합성을 하는 종류들. 우리 식물 좀 많죠, 종류. 그리고 이제 동물. 광합성 못하지만 우리 같은 인간들이 이제 힘든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곤충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람을 한번 볼까? 사람, 동물, 개, 그리고 척추가 있냐 없냐 뭐 척추로 나눠지는데 사람은 동물 중에서도 척추가 있고 그리고 젖을 먹는 포유류고 그 다음에 영장류, 영장목에 사람과 사람속 사람종. 근데 이제 우리 한 명을 따질 때 보면은 숙명, 종명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사람 같은 경우는 숙명이니까 호모. 이것은 사피엔스. 굉장히 쉽고 재밌죠? 현재까지는 잘 따고 계시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동물, 개, 척추가 있고, 그 다음에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영장류의 사람과의 호모 사피엔스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하고 같은 종류로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얘를 또 여기까지는 같은 사람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원숭이하고는 구별돼요.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뭐 이 원숭이 종류 아니냐. 고릴라는 또 큰 원숭이가 아니냐는데 아닙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는 여기까지는 사람하고 같은 과입니다. 사람과. 그러면 사람과하고 원숭이하고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 공점. 뿌리가 있냐 없냐. 사람이나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원숭이란 것들 막 나무 위에 막 날아다니는 뿌리가 있죠. 그래서 뿌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과까지는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는 같은 사람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란 것은 하나의 생활 상식입니다. 종이란 것은 뭐냐면은, 만약 그 1세대가 생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겠죠, 2세대. 2세대가 생식을 할 수 있어야 같은 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나귀 수컷, 숫당나귀. 당나귀 수컷하고 말 암컷하고 이렇게 경비를 하면은, 숫당나귀. 암말. 이렇게 하면은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수사자 하고 암호랑이 사이에 나눠진다. 뭐 라이거, 라이온하고 트리거 합친 걸 라이거 말하는데 얘도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나귀하고 말은 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 이세가 새끼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손 번식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사나와 호랑이도 같은 종이 아니에요. 왜? 사자하고 호랑이 사이에 난 나이가란 것은 새끼를 낳지 못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피부 색깔로, 뭔데 뭐,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솔직히 외모가 뭐 키도 더운 지방에 사는 인종 같은 경우는 좀 빼빼 말라가지고 길쭉하고
추운데 사는 인종 같은 경우는 좀 두툼하고 눈도 작고 멀리서 봐도 색깔이 너무 확 구별되니까. 그런데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애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색깔은 틀리더라도 사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같은 종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섞어서 아기를 낳더라도 그 2세 아이는 자식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같은 종이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한 종입니다. 한 종. 그런데 이 종이 하나라는 것은 또 결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단일 종이라는 것은. 종이 하나다 보니까 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죠. 종이 좀 틀리다 하면은 저것은 어떤 병에 약해도 이 종은 좀 강할 수 있는데 색깔만 틀리다 뿐이지 같은 하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병에.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뭐 전 지구를 이 대륙이든 저 대륙이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뭐 호주든 아시아든 똑같이 이렇게 당해버리잖아요. 단일 종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진다. 뭐 오랜만에 들으니까 재밌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미 여기까지 했으니까 집에서 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사는 그 반려동물 개하고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봤죠? 동물계 걔도 또 척추가 있죠? 또 태어나면은 어미의 젖을 먹고 한 나눠지는데 걔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영장목이 아니라 식욕 아주 으시시합니다. 고기를 먹고 사는 종류예요. 식욕 먹.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까이 사는 반려동물이니까 사람도 알아봤으니까 개하고 고양이까지 하나의 상식이니까 또 알아보고 갈게요. 식용목에서 이제 개, 고양이 이렇게 이제 나눠진단 말이죠. 근데 개는 여기서 개과 고양이가 나눠지고 개에서 이제 개, 여우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보면은 개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큰 개가 있고 또 집에서 키우는 아주 조그만 개도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등치에서 차이가 나고 또 어떻게 또 뭐 그러지만은 사실 얘들은 생김새가 뭐 사람이 개량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지만은 사실적으로 자기들끼리 다 교배가 가능합니다. 가령 치와하고 푸들하고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도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은 개도 종류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그 각기 이름 틀잖아요. 푸들, 치와와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 이제 품종이라고 하죠. 품종. 그래서 개는 동물계, 척추동물문, 포유류에서 이제 식육 그리고 개과가 개하고 요로 나눠지고 우리 고양이는 또 식용목에서 갈라져 나와서 개는 개하고 요로 나눠지는데 고양이는 고양이 소하고 그런
품속으로 나눠집니다. 고양이과 동물. 그래서 이제 고양이, 표범. 표범적인 종류가 호랑이, 사자, 막 나오죠. 근데 얘들은 이제 같은 종은 아니죠. 숫사자하고 암호랑이하고 했을 때 라이가라는 동물이 나왔는데 얘는 자기 이슬을 못 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동물 분류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개하고 고양이는 어떻게 분류됐는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